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스생스사 2회 네 번째 방송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게임은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수원 경기입니다. LG 트윈스는 이민호 선수, KT 위즈는 쿠에바스 선수가 선발 투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간략하게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LG와 KT전은 2승 2패, 1.8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LG 이민호 투수와 5승 2패, 평균 자책점 4.28을 기록하고 있는 KT 쿠에바스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LG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선수이지만 6번 선발 출전에서 단한 경기도 3실점 이상으로 무너진 적이 없는 선수가 바로 이민호 투수인데요. KT를 상대로도 한 경기 선발로 출전한 경험이 있고 승패 없이 5이닝을 1실점으로 잘 막아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KT 타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상대가 될것 같습니다. 쿠에바스 선수 역시 최근 키움전 6과 3분의 1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경기를 제외한다면 3점 이내로 잘 막아내고 있는 안정된 피칭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중반까지는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제 다 이긴 경기를 또한번 내준 LG인데요. 윌슨 선수가 6이닝을 1실점으로 잘 막아줬고 타자들도 힘을 보태 8대1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 투수들이 무너지면서 8회 말 8실점을 하면서 경기는 역전. 그럼에도 희망을 살리는 LG 김용희 선수의 동점 홈런이 터졌지만 9회 말에 로하스 선수가 홈런을 치면서 경기는 10대 9 KT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LG 입장에서는 지난번 롯데전의 악몽이 또다시 떠올랐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기로 인해 바로 기아에게 4위 자리를 내주고 현재 반게임 차로 5위입니다. 6위 삼성과 7위 KT와는 각각 한 경기 차이고 8위 롯데 역시 5위권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번에도 LG가 KT에게 패배를 한다면 5위 자리 역시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경기는 LG로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경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솔직히 5대5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제 감으로는 LG가 오늘은 이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LG라. 뭐 LG가 어제 워낙 충격적인 패배를 하긴 했죠. 제가 봐도 충격적이었고, 저도 어제 기아 경기를 보다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6대1 뭐까지 이기고 있길래 그냥 아, LG가 이기나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8대8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재밌다 그러고 그때부터 LG 경기를 봤는데 역시나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자, 어제 경기를 제가 이제 불펜 위주로 간략하게 분석을 해 보면 LG는 윌슨 선수가 6이닝을 잘 막아줬는데 1실점으로 그 이후에 나온 김대현, 최성훈, 최동훈, 최동환 선수가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내려갔고요. 진해수 선수가 또 0.1이닝을 던지면서 이 7회에만 8점이 나왔죠. 그리고 정우영 선수도 올라와서 29를 던졌고요. 여건욱 선수는 올라와서 끝내기 홈런을 맞고 네, 끝이 났습니다. LG에서 주로 자주 나오는 그런 불펜 투수들이 어제 다 나왔는데 졌습니다. 반면에 KT는 배대생 선수가 5이닝 동안 그래도 뭐 버텨줬고요. 전윤수 선수가 1.2이닝, 김민 선수가 0.1이닝으로 해서 7이닝을 두 선수가 2이닝을 책임져 줬고요. 나머지 이닝은 이제 유원상, 주건, 김재현 선수가 책임졌는데 일단 오늘 경기도 이민호 선수와 쿠에바스 선수가 저는 두 선수 모두 한 6이닝은 버텨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어제 정우영 선수가 29나 던졌다는 거 이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LG에서는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 KT 위주도 뭐 일단 주건 선수하고 유원상 선수가 어제 다 올라왔는데 오늘도 이 선수들 다쓸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KT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타선도 봤는데 이민호 선수를 상대로 KT 타선이 생각보다 잘 쳤어요. 김민혁, 로하스, 박경수, 장성우 선수가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쿠이바스 선수를 상대로는 LG의 김용희,
김현수, 오지환 선수가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하수나 박경수, 뭐 장성우 이런 주전들이 이민호 선수에게 강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 또 쿠에바스가 나오는 KT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LG와 KT의 프리뷰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마지막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